안녕하세요. 오늘 나갈차례 118페이지죠. 네. 보도록 하죠. 심사인데 지난주가 아니라 엊그저께 배웠던 게 접수받은 다음에 등기관이 심사한다고 배웠습니다. 심사 여기까지 왔는데 지난주 접수받게 되면은 접수받은 번호 부여한다고 배웠었는데 기억하세요? 접수번호는 한 건당 하나씩 부여하되 여러 건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접수번호 동일하게 부여하더라. 기억나세요? 예, 하나의 사례가 어떤 게 있다고 배웠어요? 환매. 예, 환매가 있다고 이렇게 배운 게 있었고 오늘은 118페이지에서 접수받은 다음에 심사로 들어갑니다. 심사는 접수받은 다음에 심사하는데 심사는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서 등기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심사의 범위고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할 때는 대법원 판례에서 세계원 보고 심사해라 심사의 범위예요. 제출한 신청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청 첨부 정보 제출한 정보 보고서 등기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일체 질문이나 신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보고 심사하는 것이 심사 범위가 됩니다. 심사해서 이제 등기실행 여부에 대해서 실행할 것이냐 아니면은 각각의 권리를 결정하는데 각각의 사유가 법제 29조에 11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 세 가지 가지고서 11가지 권리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심사의 범위예요. 11가지에 해당하게 되면 등기를 각하해야 한다. 11가지가 아니면 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심사하는 것이 심사의 범위고 일체 질문이나 심문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에서 밑에 이어진 세 번째 각하인데 각하에 걸리게 되면 각하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량권으로 2번 지문처럼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보정을 권해봅니다. 보정이라는 것은 보완과 수정을 의미하는데 우리 엊그저께 배울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도 내고 인감도 내라고 배웠죠. 소유권자가 인감을 빼먹고 오게 되면 서류가 빠졌네요. 그럼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각하하지 않고 인감을 떼오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보정입니다. 보정을 권하게 되면 이제 언제까지 보정하느냐 이번에 끝부분에 보니까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그럼 각하에 걸리게 되면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정을 권해보는 것이 권고사이고 권한 경우에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등기가 실행이 되면 보정이 되면 등기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보정은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등기 실행이 들어가는데 보정하는 것은 권고사유이냐 명령할 의무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판례에서는 권고사유일 뿐이지 명령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 입장이므로 이건 권고사에 불과합니다. 보정을 하게 되면 등기 실행해주고 보정 안 하면 등기를 각하당하는데 이제 각하 사유가 총 11가지 규정되어 있는데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왼쪽 맨 밑에 사건이 그 등기에서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관할에 받는 기는 각하하게 되고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도 각하당하는데 어떤 게 등기 못하는가에 대해서 오른쪽에 등기 규칙에 10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막아도 많은데 첫 번째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신청 들어온 경우도 등기는 각하해라. 등기 못하는 물건의 경우는 아파트의 경우는 구조상 공유 부분 등기할 수가 없고 일단 비닐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유소의 캐노피 이런 것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물건이 될 것이며 등기 못하는 권리는 유치권이나 점유권을 등기할 수 없다고 배웠으니까 등기 못하는 권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 등기란 말이 나와 있는데 민법 공부할 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가능해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가능하죠. 그건 등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니까 그건 등기 못하는 겁니다. 민법 공부할 때 특약사항 맺을 수 있는 건 등기하는 것이고 특약을 못 맺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몇 년 초과할 수 없어요? 공유물 불분할 특약 5년 초과할 수 없죠? 민법 포기했어요. 자, 5년을 초과한 경우는 등기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5년 이내까지는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다 보니까 민법 공부할 때 어떤 특약상 이제 허용된다 등기 가능하고 특약상 등기 못하는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임대차의 경우 민법상 차임이 2기가 연체되면 해지당하죠? 그럼 2기 연체로 해지당하는데 임대인 임차인 간에 우리는 차임이 1기만 연체되면 해지하기로 한다. 약정 가능 불가능?
그건 불가능입니다. 3기로 늘릴 수는 있어요? 네, 그건 가능해요. 임대차 맨 마지막 조문에 본 임대차와 달리 정한 특약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제 1기로 줄일 수는 없더라도 3기로 늘릴 수는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니까 민법에서 허용하는 특약은 등기할 수가 있고 민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도 등기할 수가 없는 거니까 민법 실력으로 푸셔야 돼요. 세 번째 경우는 나와 있는 것이 구분 건물의 전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가 들어온 경우도 각하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전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분리 처분한 경우도 각하합니다. 네 번째 농지의 전세권 등기도 등기는 각하하게 되고 다섯 번째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로 제공한다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각합니다. 저당권의 경우 피담보 채권하고 불가분성이 있고 수반성 인정되다 보니까 두 개를 떼어 팔아먹지는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하할 등기고 6번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조 등기인데 이제 오늘 배울 텐데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일 당시에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신청한다거나 1인이 전원 명의는 가능하지만 자기 지음만을 등기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죠. 공동상속인 중 일부예자가 자신의 상속 지음만에 대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도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마찬가지예요. 전원이 전원 명의로 간다거나 1인은 지분만 신청할 수 있더라도 1인 전원 명의는 신청할 수 있더라도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좀 어려운 규정인데 관공서나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한 경우도 등기는 각합니다. 이 말 뜻은 A라는 자의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 B라는 채권자가 A주택을 가압하려고 지금 마음먹은 경우에 이 가압은 어떤 신청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가압은 어떤 신청할까요? 등기소 신청할까요? 법원에 신청할까요? 법원이겠죠. 채권자가 법원의 가압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소에게 등기가 촉탁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럼 등기소 입장에서는 이 가압류 등기는 촉탁 들어올 등기죠. 네. 촉탁 들어올 등기가 있었는데 이 등기를 못 모르고서 채권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압류한다고 신청한 경우 그럼 촉탁 들어올 등기가 신청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등기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 촉탁으로 들어올 등기를 개인이 신청한 경우도 등기는 각하합니다.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더니만은 전부 다 헷갈려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 대부분 많이 틀렸는데 뭐라고 지문이 나온 적이 있었느냐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직접 신청한 때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건 법원 촉탁 등기인 거지 신청할 등기가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경우는 이미 소유권 보조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조 등기 들어오는 경우도 등기는 각하하는데 앞서 배울 때 이중의 소유권,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각하당합니다. 이거 말고도 그 밖에라는 얘기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박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처음 나와 있는 것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 박스에 D급반에 나와 있는 것이 공유주분에 대한 용의물권 등기란 말 나와 있는데 오늘 앞서 배울 당시에 부동산 일부란 말 나오게 되면 뭘로 이해하실 것? 방한칸 이해하시라고 했죠? 방한칸에 대해서 세줄 수 있어요? 네, 방한칸에 대해서 용익물권하고 임차권 등기는 할 수가 있다고 배운 반면에 반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저당권 등 압류나 가압류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방한칸 세줄 수 있고 담보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고 요거랑 저항 반대 개념이 공유지분 공유지분의 경우는 여긴 전부 다 허용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가능하니까 정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온 것이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 허용하지는 않는다가 될 것이고 D급번의 경우는 공유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등기하지 못하니까 요거 가지고 나오는 지분이 두 개예요 지금. 요거 알고 있으면 기업권 D급번은 잡아낼 수 있고 두 번째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가 처분 등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이따 나중에 배울 내용이고요 오늘. 네 번째 경우 매매와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등기도 등기는 각하하는데 환매권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야 되고 등기도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에 안 한 경우도 등기는 각하당하는데
만약 등기관이 동시에 들어오지 않는 환매 등기를 뭘로 실행한 경우에 환매권이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따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별도로 그걸 실행을 해버린 경우에 그 환매 등기가 무효 등기일까 유효 등기일까? 동시에 들어오지 않는 환매 등기를 모르고 실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실행한 경우 환매 등기는 무효 등기냐 유효 등기냐 물어보는 거예요. 무효일까 유효일까? 하나 둘 셋. 무효. 나는 효과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나는 유효다. 아니 둘 중에 한번 찍어보려고. 유효다. 나는 무효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니 안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서 나는 2등기 유효다. 나는 무효다. 나는 무효다. 네. 네. 아, 지금 배우는 게 뭔데? 유효란 말 나왔어요. 뭔지 알고 배워야 돼. 제목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배우고 있잖아요. 그 제목이 있잖아요. 표에 맨 꼭대기에. 그럼 앞서 배울 절대 무효 등기 두 가지가 있더라.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경우는 절대 무효니까 효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금 배우는 것들은 다 효과 절대 무효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럼 환매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 효과 인정되는 것이고 따로 들어온 경우는 효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껴있는지 이해 갔어요? 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다. 여기 나갈 때 환매 등기 유효 무효 그러면은 유효 대부분 유효라고 손을 많이 들더라고. 근데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지금 배우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이중에 지상권 이중에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네, 비유법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합유지분 이전 등기 및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 처분자 등기 허용하지 않는데 공동소유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어요? 공동소유는 세 가지 있다고 배웠죠?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더라. 공동소유가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자고요. 세 가지는 요 두 가지의 경우는 둘 다 지분은 있고 여긴 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분이 있는 거 두 개 비교해서 잘 물어보니까 세분하시는데 공유는 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면 공유고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면 합입니다. 처분할 수 있으려면 지분 얼마큼인지 알아야 돼요. 네, 뭐 지분은 등기하실 것, 합유지분 등기하지 않습니다. 처분 자유로운 공유지분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공유자 3명이 땀에 사망하게 되면 이 지분은 상속되라는 게 원칙이고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됩니다. 하지만 합유지분은 이전 등기 못하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되니까 이전 등기도 안 되고 상속받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유 명의인 변경등기를 통해서 등기하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24일 내고 들어왔는데 3명이 합유가 있다가 1명이 사망하게 되면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죠. 2명이 합유로 합유 명의인 변경등기하는 겁니다.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2명이 합유가 있다가 1명이 또 죽어버리면 1명 남았나요? 그럼 단독 소유로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이전 등기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또 공유지분은 처분이 자유로우니까 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있고 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공유지분에 가압류도 들어올 수 있고 가처분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합유지분은 처분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저당권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되고 가압류도 안 돼요. 출발점은 여길 잡으셔야 돼요. 공유지분은 처분할 수 있고 합유지분 처분할 수 없다로 쭉 달고 들어가시면 내용 파악이 되는데 합유지분 등기해요? 안 하죠? 얘가 16회 기출 문제. 합유지분 가압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17회 23회 기출 문제 두 번 냈어요. 요것도 또 나왔기 때문에 합유는 잘 나오니까 여기를 잘 달고 들어옵니다. 주의하시고 이제 마지막 공동소유관의 등기인데 공유하고 합유가 있더라. 공유를 합유로 바꿀 겁니다. 공유에서 공유자 간의 합의로 바꾸려고 그래요. 공유를 합의로 바꾸는 경우에 변경 등기를 할 것이냐 이전 등기를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때는
변경등기로서 권리변경등기 즉 소유권 변경등기에서 공유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색깔 안 바꿨어야지 그럼 합유가 공유로 가는 경우 무슨 등기할까? 색깔 안 바꿨다고 예, 변경등기 하는 거예요. 그럼 공유에서 합유로 합유가 공유로는 다 변경등기 사유인데 색깔을 바꿔서 공유가 총유로 온다거나 총유가 공유로 가는 경우 합유가 총유 총유가 합유로 가는 경우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고 변경등기 안 받아줍니다. 친절하게 총유란 말은 못 써요. 등기부상 총유란 말이 안 나오고 나오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소유가 공유로 가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한다 변경 등기해야 한다 문제 이렇게 내고 들어와요. 이전 등기 사유지 변경 등기 아니니까 지분 있는 것끼리만 서로서로 변경이 가능하고 나머지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다 보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공동소유 간의 형태의 등기니까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 다음에 시호번의 공동상속인 중 1인 지분만의 상속등기 허용하지 않는다. 아까 봤던 부분이고 이응권이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전체에 대한 본등기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오늘 배울 내용인데 가등기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지분만은 본등기할 수 있더라도 전체 명의 본등기는 허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공유랑 정반대 입장이니까 이따가 가등기 배울 때 분류시켜 드릴게요. 근데 유언자 생존 중에 신청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유언 효과는 언제 발생하나요? 유언자가 사망해야 되죠. 그럼 사망하기 전에 등기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령 실행이 됐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5년을 초과한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 약정이 있는 경우도 각각 등 사유고 농립 전세권 등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박스가 잘 나오니까 앞에 박스 뒤에 박스 잘 세분하셔야 돼요. 왜 잘 되는가는 밑에 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한 경우도 등기는 각하합니다. 권한이 없다는 얘기는 대리권 배울 때 민법 공부할 때 대리권의 경우는 권리라고 배웠어요? 권한이라고 배웠어요? 대리권은 권한이죠. 권리란 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에 대리권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권리 한계가 있는 거예요. 권리 행사의 한계가 있는 것을 권한 그럽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없는 자 무권대리 아니에요. 권한 없는 대리들 또는 대리권은 저당권 설정하시오라고 대리권을 받아왔는데 이 집을 매매계약을 통해 팔아버리는 경우 권한을 초과했죠. 전부 다 무권대리로서 등기는 허용해서 안 될 사유지만 실행이 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무효다 유효다. 앞서 배울 무권대리 등기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하지만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된 경우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무효등기는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등기는 각하하는데 서면 등기일 때 반드시 등기소에 가야 돼요. 가야 되고 가지 않으면 각하당합니다. 빨리 자기 자리에 오세요. 예. 네. 추워서요? 예. 네. 아니, 멀리 있어가지고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출석 안 하면 등기는 각하당하고 어제 제가 여기 울산서 끝나고 8시 좀 넘어 도착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누가 독서실 한번 공부하나 해서 올라와 봤죠 여기를. 독서실 한번 삥 돌았더니 두 분 딱 계시더라고. 젊은 친구 두 분이 딱 남아 공부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말을 즐기시러 대개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남들은 막 새벽 1시 2시 남아서 막 책에서 공부 열심히들 하는데 나중에 1시에 한번 와봐야죠. 여기 새벽 1시 남아서 공부하는 분이 계신가. 어쨌든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그래야지 미련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다섯 번째 신청 정보의 제공이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인데 신청 정보에 기재할 사항을 빼먹었다거나 잘못 적은 경우 전부 다 각하당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사항 반드시 적을 사항이 부동산 표시나 신청인에 관한 사항 또는 등기 원인 목적 등을 적게 되어 있는데 잘못 적었다거나 빼먹은 경우 전부 다 각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신청 정보에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줄여서 신청 정보와 등기부가 다른 경우도 각하한다. 일곱 번째의 경우도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다른 경우도 등기는 각하하게 되는데
등기보상은 의무자가 홍길동에 나와 있지만 신청 정보인 이몽룡이 나오는 경우 다르면 각합니다. 하지만 한 차례 해주는 경우 있다고 배웠어요. 앞서 배울 때 포괄 승계인 등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등기 누가 신청하실 것? 아들이 가더라. 등기보상은 아버지, 신청은 아들,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등기 실행해주는 예외가 하나 있다고 배운 게 있어서 단서조항에 포괄 승계인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각하당하는데 등기 원인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한 예가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나오는 사항과 신청 정보가 다른 경우도 등기는 각하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각하당할 것이고, 아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표 정보 인감 둘 다 내야 되는데 인감을 빼먹고 오는 경우 각하당합니다. 열 번째 경우는 취득세 등 세금 내지 않은 경우도 등기는 각하할 것이고, 열한 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을 때도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여기는 신청 정보, 등기부, 대장과 부딪힌데 외울 게 아니라 이쪽 와서 심사하는 범위가 여기서 뭘 보고 심사한대요? 심사 범위가 신청 정보, 등기부, 첨부단 정보도 보고 심사한다고 그랬죠? 여러 번째가 뭐예요? 신청 정보와 등기부와 첨부 정보 중 대장이 다른 경우, 첨부 정보 보고 심사하니까 열 번째는 돈, 세금 내라. 아홉 번째는 첨부 정보가 빠진 경우, 여덟 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중 등기 원인 정보 계약서가 다른 경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경우 신청 정보와 등기부의 의무자가 다른 경우, 여섯 번째 신청 정보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와 권리가 다른 경우, 다섯 번째는 신청 정보가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 다 뭐예요 지금? 욕이 걸리는 거예요 다. 심사가 뭘 보고 심사하니까? 신청 정보, 등기부, 첨부 정보 요것만 보고 심사하니까 다 욕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갔어요? 세 번째 뭐고? 권한이 없는 자. 네 번째 불출석. 근데 대부분 다 뭘 보고 심사하느냐? 요 세 개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요 세 개 불일치가 맞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니 그 밑에 눈에 보이지 않나요? 다 신청 정보 이거 잘 안 내요. 그래서 뻔하니까 안 내고 내는 거 그 위에 박스를 내는 거예요. 그 위에 박스에서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요거를 가릴 줄 아느냐 그걸 내는 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등기할 사항 못할 사항 가려낼 줄 알겠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섞어놓게 되면 눈만 껌뻑껌뻑하고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는 이 박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저 등기할 사항 못할 사항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릇이 넓어요. 이거 등기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건 안 됩니다. 합니다. 꼭 가려내는데 등기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등기할 사항인지 아닌지 가려만 못하다 보니까 거길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부분은 대부분 다 뭐예요? 신청 정보랑 뭐의 불일치가 많잖아요. 눈에 빤하니까 이걸 내는 게 아니고 그 박스가 나오니까 이 외우는 게 아니라 심사하는 게 뭘 보고 심사하더라. 신청 정보하고 등기부하고 첨부 정보니까 이걸 기준으로 요게 불일치가 많다는 것만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각하사유 이해가 편할 테니 그렇게 묶어놓으시면 될 부분이고, 오른쪽에 이제 각하사유 광고하고 등기한 효력인데 각한 등기할 수 없는 사유인데 실행이 돼버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여러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었나요? 여러 가지 중 첫 번째가 관할을 위반한 등기였었죠.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가지하고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나눕니다. 이 두 가지 걸리게 되면 우리 그동안 배웠던 내용이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대 무효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다고 배웠지만 요 나머지 세 가지의 경우는 절대 무효등기도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도 못한다 해요. 절대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얘는 유효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효한 등기는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피해본 것을 구제받으라는 얘기인 거지 이의신청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례 입장이 되므로, 그동안 우리 등기법 배울 때 무효등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두 개 있다고 배웠죠?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두 가지는 등기가 끝나도 무조건 무효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것뿐이니까 이 두 가지는 무효로 취급하는 것이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이 이어지는데, 등기 실행은 이제 각하일상 각하하고 적합한 등기 신청이 등기 실행이 됩니다. 등기 실행할 때 순서는 어떤 순서? 접수번호가 등기 실행 순서예요. 문제 접수번호 뒤바뀐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여러분의 접수번호 1번, 제가 2번, 제 거를 먼저 실행했답니다. 등기 실행을. 순서가 바뀌었죠? 이 등기 무효등기일까? 유효등기일까? 유효등기입니다. 그럼 순위가 밀린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네요. 왜 내 걸 나중 실행했냐고?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줄까? 유효한 등기는 이의를 안 받아줘요. 무효등기만 이의를 받아주는 것이고, 유효등기 이의를 안 받아주기 때문에 접수번호와 다르게 등기 실행됐다 할지라도 그 등기는 무효등기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당사자이건 뭐 이해관계자 이의신청 안 받아준다고 판례 입장이고, 불만 있는 자들은 소송이라. 그래서 교재에서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신청을 먼저 실행이 된 경우에도 그 등기 효력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당사자와 이해관계에도 이의신청하지 못한다가 되므로 거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등기 완료 절차인데, 등기가 끝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등기필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네, 이해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외우려고 하면 머리 쥐나니까 좀 상황만 좀 이해하실 것. 등기가 끝나면은 완료 절차가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데, 등기필 정보 보니까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교부한다. 차리셨어요? 그럼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필 정보 교부하는데, 등기필 정보 누가 신청한 경우 주겠대요? 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 만 줍니다. 누가 신청한 경우만? 권리자 신청한 경우만 주겠다. 그럼 거꾸로 해서 권리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예, 정보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보를 안 주면은 뭘 대신 줘야겠네요? 정보를 주는 게, 이 정보를 안 주는 대신에 뭘 주느냐?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등기 신청을 권리자가 하게 되면 뭐가 나오고? 등기필 정보가 나오는 것이고, 등기가 끝났지만 권리자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정보를 안 주고 뭘 주더라? 등기 완료 통지서가 대신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떤 등기를 하면 등기필 정보를 줍니까? 해서 박스 안에 하나, 둘, 세 개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니까 권리, 등기법 제3조 권리에 대해서 보조 등기 한다거나 설정 등기 한다거나 이전 등기 하는 경우 정보가 나간다. 그럼 소유권 보조 등기도 정보 있어요? 여기 보고 대답하세요. 실판 보고. 소유권 보조 등기 정보 있어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정보 다 주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다 주는 거예요, 정보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에 대해서 보조는 빠지고, 설정, 이전 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하는 경우도 정보가 나갑니다. 가등기도 등기필 정보가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이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권리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가한다는 얘기는 요거는 공유로 하시면 될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변경하는 합의로 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공유도 소유권이에요? 네, 합의도 소유권이에요? 공동 소유니까 표정은 아닌 것처럼 대답하지. 공유 소유권이에요? 예. 합의 소유권이에요? 저게 소유권이란 표정 가지고 예 그러는데, 공동 소유 세 가지 있잖아요. 공동 소유니까 소유권은 소유권이죠. 그럼 이제 권리자 추구했던 얘기는 두 분이 공유신데 지분이 우리 각 2분의 1이 있어요. 그럼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 2분의 1 지분을 다시 반을 저에게 팔게 되면 4분의 1, 4분의 1 잖아요. 지분이. 그러면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되는 거니까 더하면 얼마예요? 1이 되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럼 권리자와 공유자가 2명 중 3명 됐잖아. 이게 추가된다 이 뜻이고, 근데 합의란 것은 아까 지분이 있지만 이전 등기 할 수 없으니까 변경하라 그랬기 때문에 공유자가 합의자 바뀌는 경우를 변경했던 얘기가 되는 거예요. 2명이 합의이다 제가 들어가게 되면 셋이 됐잖아. 이때는 합의명인 변경 등기하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그래서 변경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고, 합의고 추가한다는 얘기는 공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등기 끝나면 등기표 정보를 주겠다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럼 요안에 있으면 정보 주는데, 요안에 없으면 정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 등기 끝났습니다. 정보 줄까? 이 안에 표제부란 말 있어요? 없으면 정보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소 등기 했습니다. 전세권
정보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전세권을 잘못 지워서 다시 회복 등기했습니다. 정보 안 줘요? 회복 등기하면 정보 줘요 안 줘요?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표정은 진짜 어려운 표정 갖고 계신데 아 이 안에 없으면 안 준다니까 이거 고민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돼요. 아 전세권 말소 회복하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 거 회복시켜줘요. 지금 등기표 정보를 주게 되면 뭐가 나와? 정보가 이렇게 옛날처럼 등기표증 통째로 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문서화로 되어 있었죠. 그럼 이제 등기표 정보 이렇게 한 장짜리 나오는데 가운데 보안 스티커가 있어요.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티커를 딱 떼게 되면은 그 안에 1번부터 50자리까지 번호가 있습니다. 은행 보안카드처럼. 그 보안카드처럼 지금 번호가 쭉 있는데 1번부터 50번까지 그 비밀번호인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집할 때 전자지침할 때에는 그 등기표 정보 안에 번호가 떠요. 전산에 몇 번 입력시키시라고. 만 25번 입력하라고 딱 뜨게 돼도 25번에 해당하는 번호 입력시키시면 정보 제공한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갔어요. 나중에 근데 전세권자인 여러분이 전세권 말소했습니다. 정보 제공했겠네요. 그럼 나중에 또 정보 집에 있는 걸로 다른 걸 집어넣어서 입력시키시면 이건 사용할 수 없다고 떠요. 못 쓴다고 쓰다가 나중에 회복했죠. 잘못 말소해서 회복할 당시에는 옛날 그 등기별 정보 못 쓰게 막아놨던 거를 다시 열어줍니다. 쓰라고. 그럼 옛날 거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 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주고 안 주고를 헷갈리지 마시고 주는 것만 알면은 안 주는 건 없으면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주는 것만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또 따라 붙는 게 있으니까 그럼 요런 능기를 자 누가 신청하면 주겠대요? 권리자 하면 주겠다는 얘기고 이런 능기를 할지라도 권리자 신청 안 한 경우 정보를 안 주는데 그럼 이제 예비적으로 따져볼 것이 우리 앞서 배울 때 순서 좀 아까서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습니다. 집은 누가 샀고? 채무자가 샀지요? 신청은 채권자가 했잖아요. 그럼 집산 사람이 등기 신청한 게 아니니까 여기는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를 단독 신청한 경우는 말 그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수인 권리자가 안 가져가니까 매도인이 가져가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등기를 혼자 신청한 겁니다. 그럼 매수인 권리자가 한 게 아니네요.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경우도 직권을 했던 얘기는 신청한 자가 없으니까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권리 등기 끝났다 할지라도 권리자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정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뭘 줘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주는데 밑에 통지서 읽어보니까 등기관은 다음에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자에게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야 한다. 찾았어요? 누구한테 주래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주래요? 등기 완료 통지는 신청인 및 신청인 순서 바꿔서 및 다음 각호라고 나와있죠. 각호부터 풀자고요. 신청이 아직 안 나와있으니까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한 경우에 권리자가 누구예요? 채무자 대위 당한 자죠. 피대위자 즉 채무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원래는 원칙은 자기가 집산 거 아닌가요? 그럼 지가 등기 신청했으면 지가 등기별 정보 받을 자격이 있는데 등기 신청 안 했으니까 정보를 못 받고 통지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를 단독 신청하게 되면 여기는 권리자에게 통지가 날아가는 것이고 얘도 집산 사람이고 또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게 되면 소유명인 소유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가 날아갑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다 등기 권리자들이에요. 누구라고요? 등기 권리자. 그럼 지네가 등기 신청했으면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신청 안 했으니까 뭘 줘라? 정보를 안 주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대신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시킬 두 개가 더 있는데 등기표 정보 잃어버린 경우 등기표 정보를 멸실한 경우에는 앞서 배울 때 직접 출석한다거나 대리인 확인서만 제출한다거나 공증서 가져올 수 있더라. 그럼 여러분이 집에 등기표증 가지고 계시죠? 그 집을 저에게 팔았는데 등기별증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법무사에게 맡겼다고 가정하게 되면 법무사가 확인서 써주겠네요.
그거로 등이 끝난 겁니다. 지금 끝난 경우에 근데 문제는 이 확인서를 여러 번 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써준 거예요? 법무사 써준 거죠. 그럼 이제 등기할 때 등기부를 위주해서 법무사랑 손잡고서 등기 넘길 우려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등기불증 제출 못했을 때는 등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의무자에게 당신 집이 넘어갔다고 알려줘요.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확인 차원이에요. 집산 제 입장에서는 등기표정을 받으니까 통지받을 필요가 없고 등기불증 잃어버린 자에게는 등기 끝났을 때 당신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마지막 통지해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확인 차원이에요. 정말 잃어버린 누구한테 통지해줘야 돼? 마지막에 잃어버린 자 의무자에게 당신 등기가 넘어갔다고 마지막 확인 통지해줍니다. 이게 마지막 확인 차원이고 마지막에 또 하나 관공서가 촉탁을 하게 되면 촉탁은 관공서에게 등기부의 통지가 날아가는 것이 여기에 차이점이에요. 그럼 지적소관청도 관공서인가요? 맞죠? 지적 관공서다 보니까 옛날에 이런 내용을 어디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느냐? 66페이지인가? 네, 66페이지 맞네. 66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지적 등을 정리한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라.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있더라. 변경 등기 필요하면 등기를 촉탁을 소관청에 주게 되면 소관청이 관공서죠? 아, 대답을 해야지 그래야지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관공서죠? 소관청 촉탁을 하게 되면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통지하실 것. 찾으셨어요? 네. 관공서가 소관청에 등기를 촉탁을 했을 경우에 등기가 끝났다고 그 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소유자에게 통지해라. 그럼 여기서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통지서 누가 받아요? 등기완료 통지서? 소관청이 받으니까 이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통지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 각호입니다. 다섯 가지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풀고 신청인은 안 나와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는 두 명이 추가가 돼야 돼요.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누가 신청했어요? 채권자가 했죠? 그럼 채권자도 신청인으로서 통지를 받는다 이 뜻이고 그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신청한 경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같이 받는 게 차이점이에요. 이 두 명이 신청인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가보세요. 104 104 가니까 위에서 8번 대출 정도 해보면 A, B, C, D번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는 등기별 정보 작성하지 않으며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등기 원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찾으셨어요?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했다는 얘기는 여기 권리자 등기한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에 등기 신청을 한 신청인 채권자하고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각각 등기 원래 통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 받는 것이고 각호 권리자로 받는 것이고 이건 신청인으로 받는 겁니다. 두 명이. 그래서 나온 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시험 나올 때 얘를 딱 냈습니다. 24회에서 다 틀렸습니다. 아주. 왜 틀렸느냐? 이건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다 이 박스만 쭉 읽어놓고 넘어갔는데 이게 딱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한 경우에 등기 의무자도 통지한다. 그러니까 박스에 의무자 없었는데 요것만 보고 있다가 날라갔습니다. 여기 20개 뭐가 숨어있어요? 신청이 숨어있잖아요. 의무자도 같이 받는 게 맞는 말인데 이거 생각을 못하고 박스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다 날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랑 누구 주더라? 신청인하고 또 하나 각골 같이 받기 때문에 신청인은 누구인지까지 붙여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완료 통지이고 다시 자 한번 스크린 하자고요. 등기 끝나면 뭐가 나와요? 등기표 정보를 주는데 정말 누가 신청하면 주더라? 권리자가 신청하면 정보를 주는 것이고 권리자가 안 하면 등기 완료 통지가 나오는데 통지는 신청인 및 각호에게 준다요. 이해갔어요? 그리고 풀고 들어가시면서 쭉 내용 정리하시면 잡이 떨어져요. 그리고 연결시키면 아무것도 아닌데 따로 외우고 따로 외우려고 하는 게 뭔 말인지 몰라요. 같이 쭉 연결시켜서 보시면 내용이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통지는 둘로 세분해서 대장소관청의 소유권 변경사실 통지인데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대장이 우선인가요? 등기가 우선인가요? 소유권은 등기가 우선이죠. 항상 소유권은 선 등기 후 대장입니다. 소유권자가 바뀌었을 때에는 여러분이 집을 사건 땅을 사건 부동산 취득한 후에 등기가 끝났을 때 등기필증 가지고 구청 가가지고 내가 땅을 산 사람이니까 소유자 바꿔주시오 신청한 분 계세요?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대장의 소유권자는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소에서 알려줍니다. 소유자 고치라고. 그게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인데 대장에는 소유권 몇 개 안 나오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 8개가 통지 대상이에요. 소유권의 보존등기랑 이전등기 있고 소유권 변경 경정이 있고 소유권의 말소회복이 있고 소유권의 등기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에서 8가지 등기가 끝나게 되면 지체 없이 통지해 줍니다. 통지받은 내용대로 대장을 정리하는 순간 소유권 일치가 된다 그 뜻이고 마지막에 과세자로 송부의 경우는 소유권 보전 이전 가등기까지 해서 등기가 끝났을 때 이 등기 끝난 사실을 세무서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는 이유는 징세 목적이에요. 세무서가 다루는 세금은 국세인가요? 지방세인가요? 국세죠. 국세. 그럼 개인이 양도한 경우 납부할 세금은 양도소득세, 법인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세,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세에서 다 국세를 제대로 신고 납부했느냐 확인하라고서 알려주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친족 간에 아버지 아들 간에 증여해놓고 매매로 등기 넘겼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 걸려요. 여기도 걸려서 다 잡아냅니다. 세무조사관이 이전 등기에서 다 끝난 사실을 쭉 조사 넘겨봐요. 넘겨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어쩌구리 아버지와 아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릅니다. 둘 다 불러가지고서 증여세법에서는 둘 다 친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을 해요. 그럼 당신들은 증여했죠? 물어봐요. 아닌데 매매인데 그러면은 이거 가져오라 그래요. 매매계약서 가져오시고 중개업자에서 중개업자 가져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통장 4번 가져오라 그럽니다. 통장 4번을 봐야지 돈이 오간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오간 사실이 없는 경우는 그거는 증여로 고발당했다가는 증여를 매매를 했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증여를 매매로 등기에 걸렸을 때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이하 벌금에 처합니다라고 배운 게 있었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난 몰라잖아. 나는 가르친 예밖에 없어. 자, 그럼 3년 이하 징역 1억 원이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처벌이 좀 세지니까 이건 해서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마지막인데 지금은 이쪽을 잘 내요. 24회 때 이거 내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또 낼 때가 됐어요. 이거 같이 묶어서 쭉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총론 파트고 여기까지 넘어가시면 뒤는 그나마 좀 쉬워져요. 뒤는 이제 강론 절차 들어가는데 각종 등기 절차에서 먼저 변경 등기. 이 변경 등기란 것은 양은 좀 많은데 시험에 잘 내진 않으니까 간단히 한번 세분해 보자고요. 가기 전에 여기도 96페이지 먼저 볼게요. 96페이지 가니까 96페이지. 96페이지 가니까 등기 신청에서 신청 의무가 있는 게 두 개가 있더라.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가 있고 특별 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등기법의 경우는 토지나 건물 나와있고 ABC번이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1개월 내 등기신청을 하의한다. 그 다음 건물도 마찬가지로 분할이 있다거나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인 1개월 내 등기신청을 하의한다. 위반하게 되면 건물만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킨다. 들어본 기억 나세요? 그럼 그때 표지보상 변경등기나 멸실등기일 때에는 1개월 내 등기 신청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배운 게 있었고 반대로 등기 특별조치법의 경우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는 60일 내 등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은 일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렇게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외울 것이 표지보상등기 몇 개월이고 1개월이고 소유권 등기는 60일 외워놓으시라 그랬어요. 그걸 세분해서 이제 저 잘게 세분해 들어가시면 기산점까지 쭉 외워놓아야 됩니다. 배운 내용인데 그때 변경 등기 몇 개월 내 하셔라? 1개월 내라. 근데 그게 여기서 다시 배우는 것 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변경 등기라는 것은 원시적 불일치, 후발적 불일치, 후발적으로 일부가 잘못된 경우죠. 그 후발적으로 등기사항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때 변경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느냐. 표제부상 변경 등기하고 그 다음에 갑골고시랑 변경 등기 나눠서 표제부는 세 가지가 있고 갑골고 두 가지, 합이 다섯 가지 변경 등기 종류가 됩니다. 그 표본이가 먼저 나온 것이 부동산 변경 등기란 것이 있고, 부동산 표시에 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 변경 등기가 있으며, 갑골고에 들어갈 등기로서는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고, 마지막인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에서 다섯 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 다섯 개 등기에 대해서 어떻게 등기 신청할지, 어떤 사유인지 볼 것이고, 언제까지 신청할지, 그 다음에 신청 안 하면 처벌이 있는지, 등기 실행 방식은 어떻게 실행하는지 요걸 세워볼 겁니다, 지금부터. 근데 위에 세 가지는, 요 세 가지는 표제부 변경인가요? 표제부죠? 그럼 앞서 배울 때 96페이지에서 표제부에 들어갈 변경 등기는 소유자가 몇 개를 신청하셔라. 1개월 내. 위반하게 되면 50만원 모. 건물만. 표제부는 다 주등기인가요? 부기등기인가요? 표제부는. 다 주등기죠? 그거를 쭉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풀어놓은 것 뿐이니까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소유자가 단독 신청할 등기더라. 몇 개월 내야 될 거야, 아까? 1개월 내라. 위반하게 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뭐에 대해서? 건물만. 등기 방식은 다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이걸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지금. 표제부상 변경 등기를 세 개로 나눠놓은 것 뿐이라고요.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다. 요거만 이제 사례 언제 하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요거만 확인만 하고 넘어갈 부분이고, 요것도 따로따로 볼 테니까 요거부터 먼저 보자고요. 표제부는 벌려놨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먼저 부동산 변경 등기란 말 나와 있는데, 부동산 변경이란 토지의 건물의 분합, 일부 멸실, 면적의 증감, 지목의 변경, 건물의 종류, 구조의 변경, 부속 건물 신축 등이 있는 경우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해서, 부동산이 실제로 바뀌는 경우가 대상이 될 텐데, 따져보게 되면 부동산은 여기 물리적 변경을 의미해서, 토지의 경우는 지목이 바뀐다거나 면적이 바뀌는 경우, 건물의 구조나 종류, 면적 등이 바뀌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동산 변경이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변경은 대장이 먼저일까 등기가 먼저일까? 아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선 등기 후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대역은 거꾸로 가니까 선 대장 후 등기니까 대장부터 먼저 고쳐야 돼요, 등기부터 먼저 고쳐야 돼요? 그래서 밑에 따라보는 것이 등기 절차 보니까 대장 등록을 먼저 선행을 해라요. 대장부터 고치는 순서란 얘기이고, 대장이 변경이 생겼으면 의무가 따라옵니다. 이제 소유권자 몇 개월 신청하시래요? 1개월 내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건물의 경우만 50만원 과태료 부과시키되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랑? 네, 같이 놓은 것 뿐이에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나번하고 다번하고 표시, 그 박스는 안 보셔도 돼. 지금은 안 되니까. 오른쪽에 하필 등기 특례 규정 볼 텐데, 하필 등기 특례 규정 여기를 보기 위해서 먼저 갈 때가 38페이지 보셔야 돼. 먼저 볼 때가. 원칙을 알아야지만 예외가 왜 특례인지 알아야 되니까. 38페이지 가니까 합병 요건이 쭉 10개가 있었는데, 차리셨어요? 거기 가니까 합병 요건 중에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다고 배웠죠? 소유자 같아야 돼요. 또 합병하는 토지 안에 소유권 합병할 수 있어요? 7번에 7번 보니까 합병하는 토지 안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왜 안 가? 38페이지 보시라니까요. 봐야지, 그거부터 봐야지 왜 이게 특례인지를 안 되니까요. 그걸 알아야지 여기가 왜 이상한지 그걸 잡아내니까. 7번의 경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이외 합병할 수 없다 나와있죠. 그럼 소유권 합병할 수 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까지 합병할 수 있고, 반대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합병할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은 나세요? 그럼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압류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죠? 다시 넘어와서 이제 특례 규정에서
기역번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고 2번 압류가 들어온 경우예요. 압류 등이 들어온 경우인데 그 특례규정이 들어오다 보니 거기 특례규정입니다. 읽어보자고 다시 125페이지 맨 꼭대기에 공간용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하기 전에 합병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항기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 후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특례규정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따져봐야겠네. 합병할 때는 어디부터 먼저 합병할까요? 대장부터 합병할까? 등기부터 먼저 합병할까? 항상 순서가 선, 대장, 후, 등기예요. 대장상 필지가 두 개가 있더라. 5번 땅, 6번 땅이 있고 소유자 갑이 있고 등기부에도 5번, 6번 두 개가 있으며 소유자 갑이 있을 경우에 합병할 때 어디부터 먼저 합병할까요? 소유자 동일하니까 대장부터 합병하겠죠? 대장 합병합니다. 대장을 합병한 후에 지적법은 토지 합병할 때 합병이란 말을 쓰고 등기는 합필이라고 불러요. 합병, 합필 달라요. 용어가 합병을 한 후에 그럼 집어는 몇 번이 되더라? 5번이 되죠. 합병한 후에 등기 합병하려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6번 땅에 대해서 갑자기 중국애가 나오더니만은 니야 오마 그래요. 뭐라고요? 니야 오마 그러더니만은 이 땅을 자기한테 팔래요. 니야 오마가. 니야 오마란 중국애가 자기한테 이 집을 이 땅을 시세의 3배 줄 테니까 팔래요. 팔아야 안 팔아요 그러면? 접사기 팔았죠? 팔아서 겨우 5번 땅의 주인은 누구가 됐고 갑, 6번 땅은 니어마네요. 5번 땅, 6번 땅 소유자 같아요 달라요? 다른 합병할 수가 없는데 대장 합병했어요? 그럼 합필 해주겠다요. 합병해주면 소유자는 뭐가 되고 아, 집어는 5번 되겠죠? 소유자가 갑과 그 다음에 니어마 두 명이네요. 그럼 땅이 하나가 되면서 이 땅은 둘의 공유로 가는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특례규정이에요. 아, 좀 기다리세요. 그럼 공유하기로 둘이 합필하기로 했나 의사 확인해야겠네요. 그래서 앞서 배울 때 인감 배울 때 인감 합필 등기할 때 소유자들의 인감 114페이지인가 11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기억 안 날 테니까 인감 배운 거 거기 보니까 기타의 경우 첫 번째 합필 등기할 때 소유자 들의 인감 들이란 얘기는 혼자가 아니라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땅 주인 이 땅 주인 다른 경우에 합병할 때면 둘 다 인감 가져와라. 땅 주인이 다른 경우도 합병할 때 뭘로 바뀐다? 공유로 가면 합필 등기할 수가 있다. 이 특례 규정이에요. 그럼 원칙은 소유자 틀리죠?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 원칙이 등기법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특례가 된 것이고 아직 쓰지 마세요. 아니, 답은 문제 푸는 거 되게 쉬우니까 첫 번째 특례 규정이고 두 번째 규정 읽어보니까 공간정부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하기 전에 합병 토지 일부에 관하여 제90조의 제3의 1항에서 정한 합필 등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된 경우를 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이항개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에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까지 보시면 돼요. 유효증 당연히 전부로 바꿔서 가능하고 당연한 얘기가 될 테니까 위에까지 보시면 될 텐데 이게 뭔 말인가 또 따져봐야겠네. 자, 여기 맞아보자고요. 어디부터 먼저 합병하래요? 대장이죠. 대장상 똑같이 5번, 6번이 토지가 있고 소유자가 갑이 있습니다. 등기부상도 5번, 6번이 있고 소유자 갑이 있는데 합병은 대장부터 먼저 하겠네요. 합병을 한 후에 합병하면 집원이 몇 번이 되나요? 5번이 됐죠. 합병한 후에 합필 등기하기 바로 직전에 6번 땅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옵니다. 압류가 있는 땅은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합병 제한서의 등기예요. 이런 게 들어와서 합병할 수가 없는데 대장 합병했어요. 그럼 합병해주겠다요. 합병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 땅 면적이 200평이고 얘가 100평이더라 그러면 합병하면 집어넣은 5번이 될 거 6번 없어졌겠네요. 소유자는 똑같죠? 그럼 1순위의 소유권 그대로
값 들어오는데 이 소유권 합병한 후니까 면적이 얼마가 된 거예요? 300이 됐잖아요. 근데 아까 6번 땅에 압류가 있었죠? 그럼 6번 땅에 이순이 그대로 압류가 들어옵니다. 등기 있던 거니까. 압류는 300을 다 잡은 거예요? 얼마큼만 잡았어요? 100평만 잡았어요? 이걸 지분으로 바꾸란 얘기예요. 그럼 이 압류는 1번 소유권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쓰고 이렇게 합병할 수 있다.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바꾸란 얘기인데, 자, 외울 건 아니고, 자,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땅 주인 달라요? 같아요, 여기는. 다르면 합병할 수. 원칙은 없다. 그럼 압류나 가압류 이런 합병할 수 없다죠? 이거 자체는 합병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특례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따른 토지 합병 절차를 마친 후, 대장에 합병했단 말이 나왔어요? 예, 네, 대장 합병했단 말이 나오게 되면, 뒤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합병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험 나올 때 다음 중 합병 못하는 거 물어보게 되면 지금처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이 앞에 딱 있으면 그건 뒤에 볼 것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합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놓쳐버리고 이것만 놓고 봤다가는 이 합병 안 되는데 이 합병 안 돼 이러면서 헷갈린다는 얘기니까 앞에 뭐가 붙어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이 말 딱 붙어있으면 묻지도 않고 따지던 합병 다 가능하니까 오히려 문제 풀 때 수월해요. 그게 특례 규정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다르면 뭐가 되는 것이고 등기법은 공유로 가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 등기법에서는 지분으로 바꿔서 합필 등기할 수가 있다는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관식이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답을 잡아내는 게 문제니까 이 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갔어요? 그럼 대장 합병이라는 말만 나오게 되면 합병은 다 가능하다 묶어놓으시게 되면 오히려 문제 풀 때 수월합니다. 여기는 여기 특례규정으로서 가볍게 좀 참고 좀 하시고요. 이제 개정이 된 부분이 2006년도인데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걸었어요. 이 부분은 뭐 걸게 되면 나중에 합병 요건 나올 때 달고 나올 텐데 우리 문제집법은 나와 있으니까 지금 기다리실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인데 여기는 등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가 대장성 표시와 다른 경우 이를 일치하게 한 등기를 말하는데 토지의 소재나 집안, 건물, 대지의 집안, 건물 번호가 바뀌는 의미에서 여기는 뭐가 바뀌는 경우 부동산이 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구역 등이 바뀌는 경우는 소재가 바뀐다거나 집안이 바뀌고 건물의 번호가 바뀌는 경우를 의미해서 여기는 실제로 바뀐 게 있나요? 건물은 바뀐 건 없죠. 여기 실제로 바뀐 경우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바뀌면 뭐라는 것이고 부동산 변경 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는 부동산 표시 변경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런 게 바뀌는 경우 밑에 보니까 또 등기 신청할 때 단독이래요? 공동이래요? 소유권자가 토지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토지의 소재 집안은 대부분 행정구역 변경이 많다 보니까 다 직권 바꿔주기 때문에 곧 신청할 의무가 없고 건물이 바뀌는 경우 건물은 의무가 떨어버려요. 건물은 몇 개월로 신청하래요? 1개월로 신청해라. 위반하게 되면 건물만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키더라. 주등기인가요? 부기등기인가요? 주등기가 되겠죠.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등기가 안 나와있다 할지라도 직권하고 신청은 행정구역 변경하면 나올 건 아니니까 여기 생략하고요. 넘어가게 되면 세 번째가 대지권 변경 등기인데 대지권이란 것은 대지에 가진 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대지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대지에 가진 지분 아파트 대지에 가진 나만의 지분이 바로 뭐다? 대지권이 되는 부분을 쓰는 겁니다.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 당시에 대지에 가진 지분이 있죠?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뭐라고요? 대지권이라고 부르는데 대지권이 바뀌는 경우도 있더란 점이에요. 대지권이 바뀌는 경우는 민법 공부할 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집합건물 대지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못 들어봤어요? 자, 민법상 공유 배웠어요. 그러면 공유물은 자유롭게 공유자간에 분할 청구할 수가 있다 해요. 하지만 아파트 대지는 소유권이 공유이지만 분할 청구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공유와 집합건물 대지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집합건물 대지는 공유를 할지라도 분할 청구가 안 되는 건데 단서 조항에서 다만 규약상 대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있습니다. 규약 대지는 분할할 수도 있다. 거꾸로 이해하면 규약상 합병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합병하고 분할하는 것이 규약 대지인데 뭔 말이냐?
우리 강의실에 집합건물을 우리 단지라고 가정을 하고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이 있는데 대지가 좁다 보니까 옛날 지어서 주차장이 좁아요. 문제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옆에 땅을 사서 나대지 사가지고 대지 합치자요. 주차장 사용하기 위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서 땅을 합치게 되면 이때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르더라? 이 귀역대지예요. 귀역대지를 합병하는 순간 토지 면적 커지나요? 그리고 만약에 귀역이 폐지가 되어서 말 많아서 안 되겠다. 땅 팔아먹자요, 다시. 그럼 떼서 팔아먹게 되면 분할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권이 바뀌는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귀역대지입니다. 귀역대지란 대지를 통해서 대지권이 합병하게 되면 새로 생겼어요. 생기는 경우도 있고 늘어났잖아요. 면적이 합병한 면적이 커지면서 지분도 바뀔 것이고 규약을 폐지한다면 분할하게 되면 면적의 감소가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건 새로 생기는 경우 소멸되는 경우란 얘기예요. 이렇게 나눠서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인데 아니 이거 물어보질 않아요. 이런 사유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그럼 대지권이 바뀌게 되면 여기도 표지부 등기다 보니까 밑에 신청 의무 보니까 소유권자가 몇 개월로 신청하셔라 1개월 내 등기 신청을 하이한다. 차리셨어요? 위반하게 되면 50만원이야. 과태료부과 시키더라. 또 표지 보니까 주등기일까? 보기등기일까? 주등기가 되겠네요. 근데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를 합병했다고 가정해보자고. 합병한 경우에 어떤 입주민 한 사람만 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가 다 바뀌어요.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일괄로 동시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일괄 신청, 대위 신청 찾으셨나요? 대지권 변경 등기는 전체가 다 바뀌다 보니까 해당 구분소의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자를 대위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등록세도 다 따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를 나중에 등기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아파트 등기를 딱 떼봤더니만은 대지권 등기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라고요? 대지권이 등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지권의 사후 취득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뭐라고요? 대지권의 사후 취득, 사후 나중에 취득하는 거예요. 제가 이 땅 주인이고 여러분이 아파트 지으려고 땅을 찾아 제 땅에 땅을 이 아파트 짓고 싶어해요. 저에게 땅을 팔아라. 그래서 제가 땅을 팔고 땅을 사서 집을 지면은 아파트 등기 건물들을 같이 대지가 같이 들어가는데 문제 제가 땅을 먼저 사용하라 승낙서 써줬습니다. 집부터 먼저 지라고. 집 지고 건물 등기 떨어졌네요. 나중에 제 땅을 나중에 사서 대지권 나중에 등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대지권을 나중에 등기하는 것을 대지권의 사후 취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사후 취득. 그럼 사후 취득이 등기한다는 얘기는 잘 들으실 것. 건물 등기 끝났죠? 토지 등기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본 등록서를 내고 다시 들어와야 돼 등기를. 근데 아파트 입주할 때는 들어와 살아야 되니까 등록서 내고 등기하고 살겠지만은 나중에 살다가 토지만 등기하는 돈 내라 그러면 사정들이 바뀌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뭐 내고 하지 뭐 나중에 낼 건 내야 되니까.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사정이 생겼잖아요. 그걸 급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 일괄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돈이 있는 사람 내고 아무서 안 한다 그럴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건물 등기와 떨렁이지 대지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이제 전화해서 저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면은 그냥 살아도 됩니다. 등기만 안는 것뿐이지 대지가 지금 우리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왜 없어요? 그러면 이걸 다 설명해줘. 그러면은 한번 얘기해보세요. 까먹었는데요. 그럼 끝나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그 거래해도 상관없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대지권은 혼자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바뀌니까 일괄로 동시에 다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네,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이제 권리의 변경. 권리 변경이라는 것은 자, 요 가기 전에 표제본 아까 96페이지 내용 똑같지 않아요? 요것만 풀어놓은 것뿐이지. 이제 표제본 등기는 다 몇 개월? 1개월. 위반하면 건물만 50만원 과태료. 이걸 요 세 개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별다른 내용 없고. 이제 권리 변경이라는 것은 전세권의 전세금이 바뀐다거나 저당권 이자가 바뀌는 경우, 지상권의 지료가 바뀌는 경우 등등도 바뀌는 게 의미하는데, 그럼 이자가 바뀌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득보는 자가 있고 피해보는 자가 있어요. 이자가 올라가서 기분 좋은 사람을 등기 권리자, 이자가 올라가서 기분 나쁜 사람을 등기 의무자.
그럼 득보험자가 있고 피해보험자가 있다는 얘기는 등기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더라.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얘만 공동이에요. 공동 신청할 등기인데 몇 개월로 신청해야 될까? 1개월 내야 될까? 60일 내야 될까? 네, 신청은 뭐 없습니다. 아까 금방 떠들기를 표제부 등기일 때는 1개월이고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만 60일 내 들어오실 거. 나머지는 일체 신청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권리가 바뀌어서 신청하는 분은 없는 겁니다. 과태료도 없겠네요. 여기서 문제내는 것은 그 권리가 변경이 생길 때 등기 어떻게 실행합니까? 그게 밑에 등기 실행에서 문제내는 게 문제예요. 원칙은 무슨 등기가 원칙이냐? 이해관계인이 없게 되면 보호기 등기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권리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확정 판결이 첨부가 된 경우와 첨부하지 않는 경우 나눠서 승낙서가 들어온 경우는 주등기라고 배웠어요? 보기등기라고 배웠어요? 승낙서가 있으면 예? 보기등기라고 배웠죠? 옛날에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라고 배웠고 보기등기로 가더라. 옛날 사항을 놔둬라 지워라 지워라 붉은 손으로 지우실 것. 주등기는 지우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나이트클럽 물 좋은 때는 언제고? 그 들으면 다 기억나요. 주말에 물이 좋은데 나이트클럽 가는 이유는 보기 춤추러 가더라. 조용히 몰래 가자. 신랑 승낙 받고 가자. 자꾸 몰래 가니까 까먹는 거야 지금 자꾸. 자 승낙 받아서 보기 춤추러 언제 갑니까? 주말에 가면 이렇게 하는 위원호시라 그랬잖아요. 승낙서가 있으면 보기 등기고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고. 오케이? 그럼 보기 등기 옛날 사항 지워요 놔둬요? 보기 주말 자꾸 외쳐야 돼요. 들어서 하는 건 아는 게 아니라 입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자꾸 떠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떠들란 얘기예요. 그게 제일 빠르니까. 은연 중에 노래 들으고 떠들다 보면 노래 나오지 않아요? 특급만 있는 건 노래 죽어도 못해요. 떠들어보고 흉내를 내야지 그게 따라가는 거지. 아 옛날에 음악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뭐 음악 배울 때 담탱이가 피아노 치면서 한번 들어 쭉 한 다음에 두 번째부터 한 소절 따라 부르기 안 했나요? 따라 부르다 보니까 노래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노래를 배워서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꾸 떠들다 보면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제일 나쁜 게 뭐냐? 노래 제대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노래 하나도 없대요. 백이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 한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안 틀려 부를 사람이 지금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노래방 기계가 생긴 다음부터는 보고 흉내만 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옛날처럼 우리 노래 좋은 막 가사 옮겨졌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없어가지고서 이제 노래를 진짜 그러고 나니까 저도 그래. 노래방 가서 이것저것 보고 부르는데 안 보고 불러 그러면 그거를 못하겠더라고. 그게 이제 바보가 된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자,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고? 보기 등기 옛날 사항은 붉은 선 지운다. 이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따 한 번 더 나와요. 승낙 받아서 보기 심출을 언제 가더라? 주말에 간다. 요거를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 따져보자고. 잘 보세요. 요 말만 이해하면 되니까. 1순위에 전세권이 1억이 있고 2순위에 저당권자가 등기되어 있더라. 여기도 1순위에 전세권자가 1억 등기되어 있고 저당권자 들어와 있는 경우 두 개씩 똑같이 다 과정을 한 상태에서 하나는 전세금을 증액을 해보고 하나는 감액해보자고요. 여기 전세금을 증액한 경우 2천만 원을 증액했다 과정하고 여기 2천만 원을 감액했다 한번 과정해보자고요. 증액을 하게 되면 예, 기분 좋을까 나쁠까? 별로 안 좋겠죠? 전세금 커지는 순간 변제로 떨어지니까 그럼 얘가 이해관계인이 될 텐데 승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승낙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등기로 들어와라? 주등기로 들어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변경할 때는 1, 2, 3순위로 1번 전세권 변경 등기 실행하고 전세금이 얼마로 바뀌어요? 1억 2천 되겠죠? 그럼 1억 2천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3순위란 얘기는 2순위보다 쳐져요? 앞서요? 쳐지죠? 그럼 1억 2천이 다 쳐져요? 아니잖아요. 그럼 얘가 바뀌기 전까지 1억은 앞서 있지 않았나요?
그럼 얘를 지웠다가는 1억이 다 쳐져 버리니까 얘는 놔두는 거예요. 그럼 전세금이 얼마가 됐는데 1억이 있는 이 중에서 1억은 1순위로 앞서 있는 것이고 변경해서 2천만 원만 3순위로 밀린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등기라는 게 옛날상 지워서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 그 뜻이고 여기는 감액하게 되면 승낙 받을 필요도 없어요. 냉정히 따져선 그럼 승낙 있다 가정했을 경우에 승낙 있겠죠? 기분 좋은 거니까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와라. 그럼 1회 부기 1호로 1번 전세권 변경등기 실행하면서 전세권 얼마로 변경해요? 8천만 원으로 변경했겠네요. 그럼 이제 1회 부기로라는 얘기는 2순위보다 앞서요 처져요? 앞서죠. 그럼 이제 8천 내려왔다고 얘가 순위 밀리는 건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전세금이 8천 대치 1억이 아니니 지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워버려도 8천만 원 계속 1순위는 앞서 있으니까 그럼 얘가 없어졌다고 순위 밀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기등기라는 게 순위 밀리지 아니니까 지워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뜻이고 주등기라는 게는 순위가 밀려버리니까 옛날 건 놔두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승낙서가 있으면 무슨 등기고 보기등기고 승낙서가 없으면 조등기다 이렇게 말을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권리 등기명인 표시 변경등기란 말 나오는데 등기명인은 등기부상 권리자들을 등기명인이라고 불러요. 권리자의 경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의 경우 성명이 나오고 주소가 나오고 주민번호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걸 의미하는데 개명하면 개명하게 되면 이름 바뀌겠죠. 이사 가게 되면 주소가 바뀔 것이고 태국 가서 마취 깨니까 태국에 가서 마취 깨니까 신체 변화가 생겼죠. 생각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하루수고 주민번호 바뀌잖아요. 일자가 붙으면 누가 되고 남자. 이자가 붙으면 여자. 삼자가 붙으면 남자. 4자가 붙으면 여자. 여자죠. 2000년 이후 태어난 애들이 3, 4잖아요. 몰랐어요? 3000년 이후에 나오면 뭐가 될까 그러면? 5, 6이 될 겁니다. 이제 5, 6이. 아, 그렇게 가야지 순서대로. 그렇지 않나요? 궁금하죠? 5, 6이 될지. 그럼 그때까지 한번 살아보면 되겠네. 그때까지 살아야죠. 그래 보지. 그때까지 어떻게 살면 될까? 저 하늘나라 올라갔다 옥황상제 드시는 그 복숭아 몇 개 따드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서영춘 예, 옛날 코미디 했던 거 있지 않나요? 일본말 따라하긴 했지만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석 이거 했으니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오륙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지. 그게 세대 차이야. 이 말을 알아듣고 따라보는 사람은 연배가 40이 넘은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30대야. 모르지. 응, 너는 20대니까 아직 알 수가 없을 거야. 너 태어나기 전서부터 있던 거니까. 자, 어쨌든 간에 아시죠 그거는 김수한무. 네, 자, 그럼 이제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고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이름 바뀌다 피해볼 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독 신청할 등기고 몇 개월로 신청하실까? 나오기만 해봐 그냥. 있다 없다? 없어야죠. 표지부 등기는 1개월 소유권 등기를 일단 60일이니까 이름 바뀌다 신청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태료도 없겠네요. 얘는 언제나 보기 등기입니다. 언제나 보기 등기 밖에 안 물어보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보게 되면 등기시에 특칙해서 직권 변경 등기할 때 이거 배웠던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 등기 의무자 주소가 다르더라. 주소 마지막으로 한 방에 바꿔주더라. 내가 이 집을 살 때 주소 둔산동이다가 탐방동 이사 갔다가 맞아 은행동 이사가 있는 경우 기억나세요? 네. 이 집을 세진 집을 파는 경우에 제일 마지막 주소지로 한 방에 바꿔주더라. 그게 이전 등기할 때만 바꿔준다고 배운 게 있으니까 거기 처음 다시 한번 나온 것 뿐이고 행정구역 변경은 뭐지 나올 건 아니고요. 내려와서 등기명인 표시에 변경하는 게 생략인데 주소가 여러 차례 바뀌는 경우에 순차로 다 바꿨느냐 한 방에 바꿨느냐 한 방에 바꾸다 보니까 우리 탐방동은 생략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있었고 또 소유권 이외의 등기를 말소등기할 때 어차피 등기 지워지고 없어지는데 주소 맞춰놓을 필요가 있느냐요.
생략하고 말소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입다가 빵꾸 난 매력에서는 그냥 배를 하세요. 멸실등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부동산이 멸실등기에서 등기부가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는 경우도 굳이 바뀐 주소 맞춰놓을 필요 없으니까 생략할 수가 있으며, 상속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주소가 잘못되어 있더라. 아들이 물려받잖아요. 그럼 같은 나이니까 굳이 주소 맞출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긴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거 잘 보시면 돼요. 표지부 등기는 무슨 등기 방식이고? 주등기 방식.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은 언제나 부기등기 방식이고, 나머지는 요거 외워놔야 돼요. 승낙받아서 부기부기 춤추러 주말에 간다 묶어놓으시고,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렇게 이어 넘어가실 부분이며, 잠시 쉬신 다음에 이제 경정등기는 다시 나가는 칠판을 지우지 마세요.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쉬시기만 하세요.